자, 여러분들 모두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온 곳은 놀이공원이라고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놀이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수영장, 거기서 이제 뭐 어린아이들이 무슨 익사사고가 있었다,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파헤쳐 보기 위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여기 촬영을 허락해 주신 우리 관계자분께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미 가봅시다, 여러분들. 여기에 오늘 위치한 곳이, 여러분들 뒤로는 산입니다. 산. 좋은 하루 되십시오. 별로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위기상. 뒤로는 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 추워요, 여러분들. 와, 오, 와, 어디 가나 이런 대나무들은 항상 있네. 여러분 보이죠? 입김. 날씨가 장난 아닙니다, 지금. 전담 아니에요. 계세요? 잠시 실례 좀 하겠습니다. 어, 깜짝이야. 뭐야? 전 산타 할아버지. 머리가 없어. 저쪽에 무슨 공간이 있는데. 오. 어차피 여기는 올라가기 초입에 있는 그냥 참고식의 그런 장소 같고, 부지런히 또 한번 올라가 보죠,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막 놀이시설, 매점, 뭐 숙박업소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죠. 와, 집. 와. 누구 있습니까? 계십니까? 여기는 잠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계속 한번 올라가보죠, 여러분들. 이건 대나무고, 이건 소나무인데, 가운데 핀 곳이 여기 죽나무가 있었던 자리구만. 너희서 먹을 때는 대자리 먹어야지. 가자고. 여러분들 이제 슬슬 긴장하세요. 규모가 상당히 크죠? 아, 노래방은 안 가볼 수 없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와, 다 오래. 잠깐. 무슨 소리야? 여러분, 저 아닙니다. 누구세요? 어? 소리 멈췄다. 어? 누구세요? 하니까 소리가 거짓말처럼 멈췄어. 혹시 누구 있어요? 잠시. 와, 진짜. 와, 손을 닭살 엄청 돋네. 역시 노래방은 노래방이네, 여러분들. 이게 진짜, 와, 제 닭살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실내에 들어왔는데도 밖에보다 더 추워. 잘못들은 같지는 않아. 누구세요?
와, 놀이방 책봐야. 뭐지? 와, 아, 뭐야? 막, 와. 내가 이렇게 넘기고 있었을 때 갑자기 넘어버렸어 이렇게. 와, 역시 놀이방은 배신 안 하는구만. 어? 일단은 누가 있기는 했네요. 또 한번 올라가 보죠 여러분들. 자, 부지런히 한번 또. 와, 방금 노래방에서 제가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오히려 밖에 나오니까 좀 밖에가 더 따뜻한 것 같아 지금. 한참을 왔습니다. 여기 2층도 있었네. 화장실 있고. 아, 이거 언제 주차판기야 이거. 야, 와, 한때 얘들 많이 탔을 거 아니에요 우리. 어? 뭐야? 방금 뭔 소리? 어메! 어어? 뭐야? 여러분 보여요? 움직이는 거 이게 누구세요? 누구 타고 있어요? 우와, 보세요 여러분, 이 녹슨 게 지금 이게 안 무너지나? 저기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기 누구 타고 있나요? 여기 잠깐. 어? 멈췄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가서 얘기를 좀 해요. 잠깐만 잠깐만요. 뭔 소리야? 아니 이 큰 바이킹 어떻게 움직여 이거? 누가 쳐다보고 있나? 진짜 어디 영화에서나 볼 법한. 맞죠 여러분들? 와, 녹슨 거 봐라.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다 여기는. 누구 계십니까? 누구 계세요? 오, 이게 움직였다고? 오. 이 탄 없어져가지고. 우와, 이게, 우와, 우와, 이 나무 언제 적이야? 우와, 오, 괜찮아나? 오, 뭔 소리야? 오,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래, 여러분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봤을 때 이게 움직였단 말이야. 아니 지금 올라오니까 또 갑자기 이러네. 한번 내려가서 카메라 한번 설치해두고 한번 관찰 카메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똑같이 또 움직이는가 안 움직이는가 알겠죠 여러분들? 한번 가봅시다. 한번 내려가서 한번 관찰 카메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이게 왜 움직였는지 가봅시다 여러분들. 아까 이게 움직였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카메라를 대놓고 한번 관찰 카메라 한번 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관찰 카메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아까 이 바이킹이 움직였거든요. 한번 10분만 지켜보도록 하죠. 저는 잠깐만 빠져있을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보셨습니까? 와 이게 관찰 카메라에 제대로 잡혔을랑가 모르겠네 여러분들. 와 진짜 보기만 해도 산뜻하네 산뜻해. 어? 내가 뭐 잘못 봤나? 여러분 보셨나요 저기에? 지금 제대로 보이실랑가 모르겠는데 누구 있어요? 이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잠깐만. 저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이거 무조건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잠깐만요 빨리 빨리 빨리. 어? 빨리 가봅시다 여러분들. 이 바이킹이 아까쯤에 움직였잖아요 여러분들. 여긴데? 어? 어? 와. 여러분들 아까 이쯤 될 거예요. 이쯤이 보이시죠 여러분들. 카메라 세웠던 아까 지금 관찰 카메라 했던 그 위치거든요 여기가. 아까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 끄트머리 여기 이 피리 부는 아저씨가 있고 우리 저 위치 이게 왔다리 갔다리 했고 지금 아까 봤던 여기 부스 아까 이제 카메라에 이제 제대로 잡혔을라나 모르겠지만 이 부스에서 뭐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그래갖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빨리 말씀드린 거예요. 와, 그냥 원래 막 이 망자들이 노래방, 놀이기구 이런 어떤 놀이동산 이런 데서 자주 출몰을 해요. 그냥 여기서 놀고 싶은 망자인가 싶기도 하고. 와, 또 오늘 진짜 그 짧은 시간에 기운은 확실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새 사라지고 없네. 자, 여러분들. 한번, 저는 여기 분명히 좀 좀 소리 들려요? 뭐 중얼거리는 소리? 뭔가 계속 여러 마리 들려요. 여기가 아무래도 놀이공원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무슨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거나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방금 들은 얘기가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있으니까 방해하지 말아라. 여러분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아까 여러 형체, 제가 올라왔을 때도 누가 이렇게 빼꼼 쳐다보고 막 바이킹이 움직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조금 소름인 게 뭐냐면은 친구들이라는 표현을 썼어. 친구들, 방해하지 말아라. 놀고 싶으니까 더 이상 방해 안 하고 그냥 여기 있다가는 또 어떤 해를 입히거나 장난칠지 모르니까 방해하지 않고 오늘 이쯤에서 그냥 빠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오늘 이게 놀이동산을 한번 와봤는데 어떻게 보셨을랑가 모르겠습니다. 재미나게 보셨길 바라고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이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